완전 동의. 예. 슈슈. 타이나. 슈슈. 아유. 우리 타이니. 지원이, 지원이. 아이고. 아이고. 머리 왔어요? 머리 새로 했어? 아, 네. 다시 한번 말았습니다. 덮복가조인데? 이게 와서 약간 케니지 같아. 진짜 케니지야. 지금 사실 원슈가 별명이 진짜 많아졌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무대 하는 것도 보시더니 또 저기 지호 많이 닮았다고. 아, 진짜 닮은 사람 많아. 지호 좀 닮았죠? 네. 지호 닮았어. 오. 이뻐, 이뻐. 아니, 근데 원슈가 사실 형들이 너무 이뻐한대, 지금. 원슈를. 아, 원슈 뭐. 맞아요. 원슈 괜찮아. 사랑입니다. 요즘 애기 얘기하잖아요. 아. 지켜주고 싶고. 아니, 그리고 아니,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 안 하셔요? 너무 축하한데 이번에도 네. 역시 진정하고 잘하고. 오. 아, 그러라고? 네, 네. 근데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 뭐 이게 있네요. 그 원슈 어머님께서는 진정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재정이 어머님은 마지막 기회도. 아니, 좀 뭐 이렇게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. 상희 어머님은? 저희 어머님 뭐 딱히 별로 없고 요즘 그냥 호칭이 이제 예전에는 작년에 드라마로 조금 이제 인기 얻었을 때는 이배우 이배우다가 요즘에는 이스타. 이스타 사랑해요. 예.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맞습니다. 이런 목소리가 없거든요. 형님 뭐 돈도 많이 받으시네. 아유 형님. 형 에코백 들고 다니고 요즘 뭐예요? 아니 이거 우리 아니, 아드님이 아드님이 그런 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맨날 들고 다니시고. 아이고 좀 오늘 또 이렇게 얼굴에 광이 나시네. 뭐 마사지 하셨어요? 아니 그냥 비비크림 잠깐 발랐는데. 네. 회차가 거듭할수록 그 정수님 잘생겼다는 얘기. 그러니까. 아니고 아이고 워낙 또 잘생기셨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. 관리를 너무 잘했다. 병원의 비결이 뭐냐? 근데 정수 형님이 제일 활발하세요. 네. 아, 그죠? 계속 라이브 키셔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 많이 하시고. 소통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비 오는 날 셀카 해가지고. 네. 한번 라이브 들어가서 형 안녕하세요 했는데 차 안에서 막 선글라스 쓰시고 콘서트 마냥 막. 영원히 함께 하자던 마지막 약속 이제 내가 지켜줄 수 있게. 제 댓글을 못 읽으시더라고요. 형 안녕하세요 했는데 열창하시느라고. 그거 안 보여 잘. 아니 이게 사실 이제 100명 정도 계실 때는 네. 잘 달아줬는데 요즘 잘 못 봐. 좀 많아졌어. 아. 저녁 때 집에 가서 막내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에 이렇게 봐야지 뭐. 이렇게 봐야지 뭐. 응? 아니, 왜? 동인은 왜 정수 형님 얘기에 이거 이렇게 웃었어요? 아니, 형 너무 순수하시잖아요. 순수하세요, 진짜. 형은 진짜 너무 그 순수하신 것 같아요. 뭐가 순수해요? 다 이런 사소한 거에 다 행복해 하시고. 작은 큰 기쁨이 생겼어요. 아, 진짜요? 아, 나 실감 나는 거야, 이제? 예. 아, 실감 나.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아, 야. 알겠습니다. 무도인이에요? 진정하세요. 아니, 진정이 안 들어요. 진정이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? 아니, 코가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? 아니, 코가 뭐 어때요?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무슨 얘기 하세요? 해보세요, 타세요, 해보세요. 저는 이 상황 모두가 즐겁습니다. 아, 그냥 모두가 즐겁고 네. 여기 들어와서도 아, 나 진짜 MSG 멤버인가? 라는 그런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. 아, 근데 그 별루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 인스타에다가 네네. 왜 이렇게 그 솔로곡을 이렇게 자꾸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? 그거는 이제 계속 제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. 아, 너는 가수일 수도 있다. 아, 이런 얘기들. 모든 날, 모든 순간 함께해. 네. 그리고 동료들이 응원해줘요. 아까도 그 폴킴 노래 제가 네. 커버한 거 있거든요. 아, 그러더라고요. CM이가 와 석진이 형, 야 폴킴 노래 폴킴이 더 좋다.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? 당연한 얘기. 당연한 얘기죠. 창모가 솔직해. 그러니까 창모가 나의 어떤 감정을 이제 닫아줘요 자꾸. 네, 그래서. 아 형이 가끔 이렇게 너무 올라오시니까 그러니까.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눌러드려야. 예. 아 그래서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아니 그리고 별루지 씨가 예, 예. 동희하고 그렇게 뭐 진짜 연락을 자주 한다고. 예, 동희랑 뭐 한 시간도 통화하고. 예. 와, 동희를 예.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. 동희를 좀 예능적으로 키우시려고 그러시. 아니 뭐 제가 뭐 키운다기보다도 네. 워낙 잘 클 친구고. 네. 예, 내가 툭 건드려주면 더 클 친구.
네, 뭐 그런 친구 아니겠어요? 아니 언제는 저기 원슈 만들어준다면서요. 원슈. 네. 아 원슈! 넌 기다려. 내가 엉덩이를 제대로 한번 쳐준다. 너 달려나가게. 너 달려나가게. 오랜만에 한번 그리고. 오랜만에 한번 그리고. 너무 상상을 더 하고 있어요. 아니 그 저희가